싸. 고막 구독 좀 눌러주이소. 반갑습니다. 캠요남 문어 인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, 자 오늘 만들어 볼 캠핑 메뉴는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백종원 선생님의 대패 두둑치기.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는 대패가 600g 기준인데 저는 1.2kg로 계량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준비해야 될 재료는 대패 삼겹살 1.2kg, 그리고 파채 2통, 양배추 조금, 마늘 1주먹, 고춧가루 1컵, 초장 1컵, 진간장 맛술 물 1컵, 설탕 2큰술, 참기름 조금. 이렇게 재료 소개는 끝입니다. 간단하죠? 재료 왜 이래 많노? 우선 고기를 굽기 전에 양념 파채를 만들어야 돼요. 양념 파채는 우선 요 파채를 좀 넓은 데다가 모아가지고, 너무 작은데? 파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양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준비된 파채에 아까 썰어둔 양배추를 넣고요, 초장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섞어줍니다. 이렇게 섞어놓은 파채에다가 참기름을 한 바퀴 정도만 둘러줄게요. 약간 고깃집 비주얼의 파채,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요. 장갑을 새로 껴주고, 자 이제 팬을 올려볼게요. 팬을 올리고 대패 삼겹살을 팬에 넣어둘게요. 요래 대패를 넣고 팬마늘을 한 주먹 다 넣어줍니다. 아까 준비했던 양념들을 다 섞어줄게요. 요 아까 전에 준비했던 설탕 2큰술, 간장 반컵, 간장 1컵, 물 1컵, 그리고 맛술을 넣어야 되는데 맛술이 없어가지고 소주를 넣을게요. 맛술은 한 컵인데 소주는 한 반 컵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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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. 자 팬에 올려둔 고기 위로 바로 요 양념은 바로 부어주면 되거든요. 아 고기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구나. 조금 많은데 싶은데 이게 또 숨 죽으면은 양이 또 얼마 안 되거든요. 중간중간 고기를 이렇게 살살 뒤집어주면서 살살 해도 떨어지고 텐션도 떨어지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기다릴게요. 중간 점검으로 살짝 익은 거 한번 맛볼게요. 딱 그 달짝 찌근한 간장 불고기 약간 그런 맛이다. 이렇게 고기가 다 익어갈 때쯤에 이 위로 바로 파채를 올리는 거거든요. 싹 아까 많아서 뺐던 거 다시 양념 비벼가지고 이것도 넣을게요. 자 이것도 토와 살짝 요 묻어있는 고춧가루가 아까우니까 소주를 좀 부어서. 이제 이 파하고 고기랑 잘 어우러지게 섞어주면 됩니다. 아까 약간 갈색이었던 국물 색깔이 시뻘겋게 색깔이 변했어요 지금. 살짝 한번 간을 봐볼게요. 와. 알바몬!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와. 이제 프레스 빼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다 된 것 같다. 와우. 이게 받침대가 없어가지고 장작으로. 자, 또 맛있는 오늘 저녁 메뉴와 함께 한잔 해볼게요.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깃집 가면은 파채 나오잖아요. 그 파채의 감칠맛이 고기에 다 스며든 것 같아요. 엄청 감칠맛이. 와. 갑자기 생각나는데 면사리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 이거 바로 끓여야겠다. 물 끓는 거 기다리면서 요래
와 진짜 초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. 저는 회 먹을 때도 초장 잘 안 먹는 편인데 야 초장이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장난 아니네. 자 이번엔 또 쌈을 싸가지고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. 비주얼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. 요게 약간 국물이 짜글짜글한 게 처음 만들 때부터 생각했는데 면사리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면사리 들어갑니다. 야 진짜 이건 끝났다. 완전 안 먹을 수가 없다. 진짜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비주얼이다 이건. 고추장은 안 들어갔는데 되게 고추장이 들어간 맛이 나요. 아 진짜 맛있다. 자 오늘은 제가 일행들하고 같이 캠핑을 와가지고 먹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요 남은 음식들은 일행들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